할렐루야, 편안히 주무셨어요? 예,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여러분들 걱정 많이 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점을 하나씩 주었어요. 점. 무슨 점이 주었을까? 까만 점일까? 빨간 점일까? 그런 점이 아니고 약점을 줬어요. 약점. 그 약점 때문에 우리 얼마나 열등의식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 약점 때문에 기가 팍 죽어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못 만났을까? 나는 왜 그런 자식일까? 약점 때문에 기죽어 사는 거예요. 열등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합시다. 나 점 뺐다. 나 점 뺐다. 나 점 뺐다. 할렐루야. 우리는 약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점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사망으로 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보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고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라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다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입니까? 약점에 매여 살지 마세요. 점 뺐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점을 다 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점을 이제 다 가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무능한 자 같으면 유명한 자예요. 죽는 자 같으나 산 자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년까지 꼭 목회가 43년을 했어요. 대단하죠? 72년도에 교육 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8년을 하고 그리고 8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이제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했다는 자랑한 게 아니고 43년 동안 목회를 하는 그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슨 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뭐 뜸 있고 열심히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비가 없었겠어요? 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공로가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내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갔다가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가 재밌어서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프로 선수급이 돼가지고 파도를 자유자재로 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아마 왕초보인가 봐요. 초보가 돼가지고 막 파도에 떠밀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들라는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쫙 멎는 거예요. 바람이 멎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파도가 죽어요.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핑하는 사람들이 다 백사장에다가 보트를 가르고 배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서 그냥 보트를 메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하면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파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훌륭한 프로급 선수랄지라도 왕초보나 똑같이 그저 포트를 받아 깔고 배를 깔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성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의 파도를 일으키고 신나게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팍팍 밀어주지 아니하면 인생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왕초보나 프로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런 역사가 이름 되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서 해 아래에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때와 우연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와 우연이 뭐예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 기회.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얻게 하셔야 성공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얻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는 빠른 자보다도, 지혜로운 자보다도, 능력 있는 자보다도, 힘센 자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빠른 자가 선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유력한 자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고 명철자가 그리고 돈을 얻는 것이고 지식인이 은총을 입는 것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은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나사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 15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친히 몸소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신 거예요. 이 가상이 아닙니다. 상상으로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니까 아마 그냥 상상으로 체험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아픔, 눈물, 배신, 상처 주님께서 여기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반절 보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것과 똑같은 그런 체험을 왜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답게 더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보기 쉬운데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우리도 없어 여긴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왜 약함을 체험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약함도 그리고 외로움도 배신도 상처도 고통도 여기 당하셨다. 알맞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입양한 날부터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리 달래보아도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여러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이 아이를 붙들고 얘야 왜 우냐 울지 마라 달래보기도 하고 얼래보기도 해도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맏딸이 그 아이한테 가서 얘야 네가 이렇게 울면 어떡하니 제발 좀 울지 마라 붙들고 함께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한참 울다 보니까 이상한 것은 이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왜 그랬느냐? 같이 울어줄 사람이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엄마 품을 떠나서 외롭게 있는 자기의 처신을 알고 같이 울어줄 그 사람이 여기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더 잘 이해를 해요. 나는 목회자로서 교인들에 가서 환자를 심방도 하고 기도 되고 열심히 다 했지만은 사실은 집사람이 작년 4월 14일 날 세월호 사건이 나기 바로 하루 전에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 고통 중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항암이 오게 되어지면 이 면역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합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3주 만에 다시 받으려고 하면 그 수치가 또 올라가야 돼요. 백혈구 수치가. 계속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고관절이 부서진 거예요. 주저앉았는데 그냥 삐은 줄 알았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아, 나는 그저 건성건성이었구나. 집사람이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픈 자의 고통, 그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서름을 아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 본 사람이 낙방한 사람의 고통을 여기 아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주님 눈물을 흘렸고
주님께서 외로움 가운데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외로움 가운데 주님께서 처하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처절하지 만큼 시련과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보는 걸 다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림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처절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면 한 번도 변하지 못했습니다. 호황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라는 새도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갈 거처가 있는데 주님은 돌아갈 집이 없었어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산에서 들에서 온 밤을 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데 성경을 받아도 부족한데 왜 그랬을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셨습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함을 치유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위로를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처절할 이만큼 그렇게 소외를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얘야,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어. 내가 그런 배신을 당해봤어. 내가 그런 실패를 당해봤어. 내가 그런 아픔을 당해봤어. 그러니 내 세상 다 안다. 내가 널 도와줄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뿐이라.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하심이 필요한데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도움을 해도요 꼭 필요한 때, 할렐루야, 아주 적절한 때의 그 도움. 지금 한국에 많이 가물었어요, 지난겨울에. 그런데 소나기가 쫙 올린가 말이에요. 얼마나 막 매스컴에서 아주 단비가 왔다고, 단비. 적절한 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여기 나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부 다 때가 있어요. 때를 잘 만나야 돼요. 아무리 모든 걸 갖추어서도 때를 못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범사의 기간이 있고 모든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적절한 때,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가 적절한 때인지를 몰라요.
증권을 해도 타이밍이 중요해요. 때. 할렐루야. 부동산을 투자해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적절한 때. 그 때를 누가 알고 계셔요? 나 몰라요. 나는 이때가 된 줄 알고 했는데 망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때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아주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뭐라고 여기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약물에게 생명을 주어 더 풍성케 하고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가난하거나 고통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우리가 마지막 내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황금길을 달리며 열두 진주문이 더 있는 그 천국 생명수가 강가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주님과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복받아서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왜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생명으로 더 풍성해 되기를 위해야 되는데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질병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왜 부족한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열심이 부족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복되기를 원하고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얼마나 아버지의 풍족한 집에 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를 등지는 순간 거기 기근이 오고 가난이 오고 부잣집 아들이 결국은 거지꼴이 된 거 아니에요. 돼지나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만족하게 주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환난의 때에, 곤고한 때에, 어려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 봄빛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명기라고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비염 알레르기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불편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도 동료나 상사 앞에 가서 자꾸 이게 콧물이 흐르니까 훌쩍훌쩍하는데 고통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써보고 했지만은 이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정말 삶에 위축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깊이 하는 거예요. 왜? 이 비염 때문에. 그러다가 이분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비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집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비염이 싹 고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자영업을 했어요. 한 2, 3년 했는데 가정 사정이 있어서 그걸 접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물 주인한테 전세금을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알아서 빼가든지 아니면 전세금 빼줄 수 없으니까 계속하든지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제 재계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오후 5시에 주인을 만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이거 보세요. 4시 30분이 됐는데 그 가게에다가 전세 놓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 이 가게가 자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데리고 와 주인하고 계약시키고 자기는 전세금 받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아주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받을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때가 많죠. 힘들 때가 많죠. 우리도 이 집사님처럼 적절한 그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핫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아뢰되 내 하인이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 하면 하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속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회 마당들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주님 만나야 돼. 교회에 나와도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지상에 있는 교회,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때를 알고 문제를 알고 있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여기 나가야 되느냐? 몇 가지. 첫째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것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으실 것을 믿고 이러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떻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좀 뭔가 차도가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병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나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붙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수해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병 나은 줄 깨닫게 되었더라. 믿음으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인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장애가 많았어요. 그래도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손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은혜 주십시오. 따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돕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 15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대대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자가 아니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무슨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오늘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오늘 전도했으니까 그건 우리 감정이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오늘 잘못했고 오늘 거짓말했고 사기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받으실 거야. 물론 죄는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선행이 아니에요. 착함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로다. 예수 공로, 예수님 공로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굴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갈 때 뭐 쭈삣쭈삣 뭐 눈치 보며 그게 나갑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빠 사정은 생각도 안 해요. 아빠 돈 줘, 아빠 돈 줘. 야 돈 내겨놨어? 아빠가 책임져야 되지. 딸라놓고도 그냥 안 주면 되나? 아빠 주머니 생각도 안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맡겨놓기나 했는지. 그래요. 자녀는 하느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받지 말고 당당히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염려할 거 없어요. 그저 이러면 구할 것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가면 하나님이 다 아셔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일을 통해서 문제 해결, 응답,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한 사람의 간증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한때는 영락교회 찬양 지휘자였고요, 국립대학인 공주대학 음악과 교수인 백기현 집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아마 혹시 여기 와서도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두 살 때 8살 먹은 친척 누나의 등에 엎여서 밖에 나갔다가 그만 언덕에도 굴러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곱사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주는, 장애라고 하는 삶이 주는 그 고통, 부자유, 멸시천대, 그거로 인해서 그는 원망과 증오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여기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점점점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 갑니다. 나는 왜 곱사등이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기현 집사님에게 천부적인 성악의 재질을 주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27세 젊은 나이에 국립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대학 교수인 아내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를 여기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가 주는 그 수치심 때문에 원통함과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약점을 커버해 보려고 착한 체 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을. 그분이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이순신이라고 하는, 성우 이순신이라는 오페라를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흥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자랑도 하고 내세우고 점점 더 자기를 감싸고 과장할 것이 필요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외 공연도 계획하고 빚을 얻어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흥행에 실패하고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어요. 친척들의 돈도 많이 빌려오고 처갓집에 돈도 빌려오고 친구의 돈도 빌려오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아가 주는 고통도 큰데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자살을 결심합니다. 수없이 자살을 결대할 때마다 아내에게 발각되어가지고 이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슨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나를 멸시했습니까? 무슨 큰 돈을 벌어달라고 기대했습니까? 사람만 달라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 2월 4일 청초인데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장향희 목사님 여기 와서 부흥회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흥회에 이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일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등을 보이기 싫어서 그저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곱사등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진작 못 나왔던가?
왜 진작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나왔느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찬양 지휘자로, 교회 직분자로 수없이 수없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고 신앙생활 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 교회는 나왔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지를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했지만 진정으로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백기현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분이 적절한 때 돕는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세요.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교회 앞에 나오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는 마지막에 그런 찬양을 힘있게 부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도우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오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는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도우시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그 은총은 영원한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면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어요. 오늘 슬픔 중에 있습니까? 낮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슬픔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은총의 새 옷을 분명히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나가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약점, 약점. 여러분 그것만 보고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이고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 있느냐.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한국 땅에서도 실패했는데 미국 땅인들 별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은 그 모양 그 꼴이다. 나 점 뺐다. 나 점 뺐다. 여러분 우리는 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이게 다 점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거기에 보배, 보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여러분 죽은 자 같으나 살고, 근심하는 자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왜?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배,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점이 있습니다. 약점. 우리는 질그십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죽어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원망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알게 하기 위해서 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로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임을 받는 것 같지만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만 만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로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오셨사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주 앞에 나오기도 했지만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사람 앞에 나왔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진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